들어왔습니까? 그 저는 스튜디오가 좀 깜깜하니까 자꾸 야외를 좀 나가서 만들어 보자고, 조연출 할 때도. 그 작가한테 야외 부분을 만들라고 해서 그 나가서 촬영을 했는데, 저는 그건 자부예요. 그게 효시라고 나는 보니까, 테레비 드라마에. 그렇게 해서 탄생한 드라마가 바로 전우입니다. 육군의 전폭적인 협조 아래 실제 폭탄인 TNT를 터뜨려가며 야외 촬영의 신기원을 열어갔습니다. 그때는 당시 어려운 점도 한두 가지가 아니죠. 뭐 벌판에서 촬영할 때는 뭐 비가 오면은 식사 시간에 막 빗물에 밥을 말아먹는 정도로 이렇게 피할 데가 없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꼼짝 못했어요. 뭐 제작비도 충분히 주질 않으니까 야간 촬영도 엄두도 못 내고, 그냥 야간 촬영은 저 게일을 좀 내려가지고 뭐 컴컴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밤장미라고 찍고. 전우는 드라마 PD 장형일의 가능성을 오롯이 보여준 작품입니다. 이후 그의 연출 인생은 탄탄대로를 걷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게 이제 그 전우, 저 이게 저 김과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갔던 건데, 나시찬이하고 이름씨하고 둘이. 연기자 나시찬은 장형일 PD가 만든 최초의 스타였습니다. 당신들도 국군이 돌아온다는 것을 믿고 있어? 네? 숨어 있는다는 것은 협조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협조하지 않는 것만 해도 대단한 저항이지. 훌륭한 반공이야. 전우의 소장할 수 있는 연기자를 찾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복도를 지나가는데 키가 만취한 그 날씬한, 내 얼굴도 꼼틱틱하고요. 그런 친구가 지나가다 보니까 그 이제 나시찬인데, 아 괜찮더라고요. 그 본인 뭐 열심히 했고 안타깝게 이제 그 돌아가셨지만은 참 훌륭한 배우였습니다. 1975년의 대본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장형일 PD. 손때 묻은 대본에는 그 시절 연출자로서의 치열한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2012년 그의 대본입니다. 드라마를 어떻게 찍을 것인지 표시해놓은 콘티가 37년 전 그때 그대로의 모습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의 머릿속 그림은 촬영과 편집을 통해 TV 드라마의 전형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우선 코디 작업하는 자체가 그림을 만드는 작업 아닙니까? 화면을. 그러니까 그것부터 재미있잖아. 하나의 소설이거든. 근데 그거를 영상으로 가져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요거는 뭐 바스트를 가야 되든지 풀샷으로 가야 되든지 뭐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그게 영상을 이제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하는 거니까, 그게 항상 그 그림을 넣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다가. 아버님 병원 폐차하시기 빌러 갑니다. 있습니다. 오라버님께도 저에게. 드라마 전우로 입지를 굳힌 장형일 PD는 이후 단막극 전성시대를 연 장본인이 됩니다. 그의 단막극에 대한 애정은 숱한 결실을 낳았고 특집극 전문 PD로서의 발판이 되어줬습니다. 내가 영화를 했잖아. 그게 영화를 하니까 1시간 40분짜리 아닙니까? 영화라는 게 보통 뭐 30분에서. 근데 이 단막은 그런 쾌감이 있어요. 연속극은 내 거가 아니야, 사실은. 작가 거지. 쉽게 얘기해서, 그죠? 뭐, 연출에 기여해봤자, 몇십 프로. 근데 문학작, 이제 단막극은 뭐 연출이 거의 100%라고 볼 수 있잖아요.
놀랬어. 놀랬지. 꼭봐라 할아버지 놀리니까 벌받았지. 주제 없는 드라마가 있겠습니까마는 장영일 PD는 묵직한 이야기가 담긴 드라마를 잘 만드는 이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관심을 두고 펼쳐놓은 화두는 결국 인간 본연의 모습입니다. 본격 김치 드라마를 표방한 최근작 역시 음식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세상살이에 깊은 맛을 담고 있습니다. 촬영 장소로 적합한지 스태프들과 함께 직접 헌팅에 나선 장영일 PD. 아, 요거 이거는 무슨 거 이건 되잖아. 이건 되고 옆으로는 이거 힘들겠구나. 여기까지는 되는데, 그지? 요거. 특히 이번 드라마에는 그의 전공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젊은이들의 사랑 얘기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동영상은 어떻게 한다고 그런 줄이나? 동영상. 선생님, 그 위에. 누구야? 이거 누르면 되나? 아니잖아. 요거예요. 아, 그거. 오케이. 제작 경험에서야 따라올 자가 없다 해도 시대를 반영하는 젊은 감각의 유지는 대체 어떻게 감당하고 계신 걸까요? 여기 동차 이렇게, 어? 이렇게. 젊은 후배들 만드는 작품 보면 그건 뭐 도저히 우리 세대에서는 따라갈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